이 가공할 생화학 무기를 북한이 대부분 공급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달 전에 북한의 생화학 무기 생산 장비가 시리아로 유입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북한의 생화학전 능력을 김윤수 기자가 짚어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마침 이번 주 울지 국무회의를 지하 벙커에서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생화학 무기를 경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생화학 무기는 장티푸스, 콜레라 등 미생물 병원균이나 독소로 만들어져 가공할 살상력을 지닙니다. 하지만 냄새나 형태도 없고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없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비축한 생화학 무기는 최소 5천 톤으로 추정됩니다. 1000분의 1인 5kg 정도를 우리 수도권처럼 인구 밀집 지역에 살포한다면 불과 몇분 안에 수백만 명의 사상자를 낼수 있습니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생화학 무기를 생산해 왔습니다. 북한 내에 11곳에 생산 기지가 있는 것으로 우리 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함경북도 청진과 평안북도 신의주, 정주 등이 거론됩니다. 더욱 위험한 점은 북한이 2000년대 초부터 휴전선 일대에 생화학 부대를 배치한 점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